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좋아하는 것은 그 감정이 사라지면 관계를 끝내지만 사랑은 그 좋은 감정이 변해도 관계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힘들기도 합니다. 감정이 끝나서 헤어지면 힘들 일도 없는데 사랑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은 그로 인해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상처받고 가슴 아픈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일찍 결혼한 분들에 비해서 좀 덜 싸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만약에 더 어렸을 때 만났으면 정말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아요, 여보. 우리가 늦은 나이에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서 이렇게 안 싸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런데 저희가 어쩌다가 한번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참 힘들어합니다.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고 세상을 다 잃어버린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어떤 것도 다 의미 없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 힘들어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내와 다시 화해하면 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 듭니다. 사랑은 이렇게 세상을 빼앗겼다 다시 얻었다 하는 감정의 폭풍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고 가슴 아픈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자식들이 속을 아주 많이 썩을 때 부모님들이 가슴을 치며 하는 말이 같이 죽자고 그럽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죽을 만큼 속상하면 자식 없는 셈 치면 될 텐데 말입니다. 죽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자식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자식이 조금만 자라면 부모님들은 그것 때문에 살맛 난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대단한 효도를 하지 않아도 자식으로 인해서 살아갈 이유와 의미를 찾는 것이 부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자식같이 사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속도 많이 썩었지만 또 그 때문에 온갖 어려움 중에도 위로와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 표현된 하나님의 감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생각한 하나님은 전능하고 초월적이어서 그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감정의 변화가 절대 없는 그런 절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읽은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가 그들의 배신으로 분노하시며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한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보배처럼 기뻐하셨다가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에 그들을 진멸하겠다며 저주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서에는 이런 표현이 더 많고 심해지는데 그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배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분노하셨다가 다시 용서하시고 또 저주의 말을 하셨다가 곧바로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이 요동치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보았던 성경 속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이 단지 좋아해주고 잘해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공동체와 가정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나니 성경 속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기뻐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것,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싶은 감정의 폭풍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연인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감정이 그저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이고 지옥과 천국의 감정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아가서의 마지막 장인 8장에서 저자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주님의 불길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만을 가진 인격과 감정이 없는, 그런 감정이 전혀 없는 초월자가 아니십니다. 부인 고멜의 배신 때문에 절망과 질투로 고통하며 인내하는 남편 같은 분이고, 아버지 유산 갖고 떠난 탕자가 언제 돌아올까 고통하고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저는 성경 속에 표현된 이런 하나님의 감정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참 어렵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에는 아픔과 기쁨이 혼재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기에 아파하고 울며 기도하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다가 더 깊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형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다가 그를 용납하게 되고, 그러다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힘들지 않지만 형제 사랑과 교회 사랑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불완전한 교회와 부족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형제를 사랑하다가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비밀입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지체를 끝까지 사랑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프게 형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같은 선물인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우리를 회개케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벌써 작년이 되었는데요. 2020년도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 때문에 지구촌 전체가 전무후무한 몸살을 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우리는 이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도 아주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잊고 살았던 본질적인 것들을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초기에 공기가 맑게 회복된 것은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하늘이 맑아지고 생태계의 회복과 관련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망쳐놓았던 자연환경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과 기계가 멈추면서 회복된 것입니다. 사람은 코로나로 마음 아프고 근심했지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멈추고 보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일상생활이 멈추고 우리의 삶과 예배가 달라지면서 바쁘게만 달려왔던 우리는 삶과 신앙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우리의 삶에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이지를 못하니 건물인 교회보다 성전된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지 못하니 믿음의 형제자매, 오랫동안 보지 못한 그 믿음의 형제자매가 얼마나 귀한지 절감했고 그전에는 왜 이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용납하지 못했는지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에 대한 대가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코로나가 우리를 아프고 근심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아는 권사님의 아들이 얼마 전에 수능시험을 봤는데 실수를 해서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망쳤다고 너무 속상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정말 기도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이 실수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니까 이 권사님은 괜찮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위로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들은 이 아들이 답답해하면서 묻기를, 엄마, 그러면 내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라고 해서 이 권사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안타까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그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조차도, 그리고 그로 인한 실패와 아픔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실수의 결과로 손해보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디자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실수와 넘어짐을 오히려 꼭 필요한 순간으로 선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심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썼고 그 편지는 그들의 마음을 아프고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 때문에 그들은 다시 잃었던 열정을 내었고 의분과 그리워하는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자신들의 교만하고 나태했던 마음을, 그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가 미래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자신감은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수와 한계로 인한 두려움은 우리 삶을 오히려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저는 그 삶의 한계를 처절히 느끼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암환우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 자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방탕하게 사는 안타까운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한계점에서 절망과 함께 하나님을 만납니다. 장애라는 불가능 앞에서, 암이라는 불치의 병 앞에서, 가난과 중독이라는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서 그들은 원망도 하지만 그 고통의 언저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납니다. 저는 이분들의 삶이 너무 안타까워 돕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면서 만난 이분들이 자신의 한계 때문에, 자신의 아픔 때문에 오히려 참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것을 보면서 저는 과연 복받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고난 없이 무탈하게 살고 그저 그런 종교인으로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살다가 죽는 인생이 정말 복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제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사역은 그들 돕는 사역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들의 아픔과 근심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어남부터 죽는 시간까지를 모두 아시고 그리고 디자인하시는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의 한계와 아픔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책망이 불의를 행한 사람을 꾸짖거나 깨우치거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회복해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직 사랑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간절해지고 바울을 다시 그리워하게 된 고린도 교인들의 바울을 향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을 좋아해서 내 감정대로 소유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악에 가깝습니다. 사랑 안에는 아픔과 두려움, 그로 인한 그리움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과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그저 자기 임의대로 좋아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책망과 아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울 사도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변화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픈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던 제자 훈련을 배신의 제자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도 이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배신받을 각오를 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주 바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신받을 각오를 하는 바보 같은 사랑은 반드시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은 비로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신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은 그로 인해 놀라운 하늘의 위로를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은망덕도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는 이들에게 세상에서는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위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회개한 소식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하였습니다. 어려운 환난과 고통 중에 듣게 된 배은망덕했던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소식은 바울이 지금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모두 잊게 할 정도로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받은 최고의 위로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그의 가슴에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끌어안기 힘든 사람을 한 몸의 지체로 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는 예수 닮은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20여 년 전에 보았던 영상 하나가 제 인생과 사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맨발로 복음을 전했던 최춘선 할아버지의 영상입니다. 그는 맨발로 길거리를 다니며 별로 효율성 없어 보이는, 별로 효과 없어 보이는 노방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많은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기까지 당해서 정작 자신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미친 노인네라고 욕하는 이들과 자신을 속이고 다치게 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했던 이 할아버지는 사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죽는 날까지 지하철 전도를 하다가 크게 남긴 것 없이 돌아가신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무심코 찍은 한 감독의 영상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큰 것을 남겼는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남긴 것은 바로 예수님 닮은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의미 없고 남긴 것 없는 삶을 산 듯 했지만 모두 나눠주고 모두 용서하고 모두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을 알아주는 사람만 아닌 몰라줄 뿐 아니라 오히려 배은망덕한 사람까지도 끝까지 인내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이 결국, 이 사랑만 결국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랑은 나 자신을 예수님 닮은, 예수 닮은 제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와 부족한 형제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플지라도 오직 예수님 따라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바로 내가 예수 닮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근심을 통해 놀라운 주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땅에서 부족해 보이는 형제와 불안전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 닮은 삶, 예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이 사랑으로, 이 섬김으로, 이 아픈 사랑, 주 아버지, 세상의 교회와 형제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픔을 통해서 그들이 아버지 구원받고 교회되고 회개하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내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회개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부터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서 놀랍게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결국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형제와 교회를, 부족해 보이는 형제와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몰라주고 배신하는 이들도 십자가 붙들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무엇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예수 닮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열방에서 이 믿음과 사랑을 살아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신실하신 주님을 늘 만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사랑하기 어려운 이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통일되어 그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머지않아 통일시대에 그들을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과 소망이 절대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옵시고,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 이제는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